리허설 한 거 아니지? 이거 리허설 아닌데? 어, 됐다. 관이와 번원. 제목을 번원으로 했는데 얘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지금 갑자기 30초 만에 지금 네. 그 뭐냐 갑자기 네, 제가 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펜사했어요. 끝났어요? 네. 저는 이제 다음 타임인데 번원이가 또 끝났는데도 이제 그 이 따투리 시간에 켰네요. 그렇죠. 아, 나 내가 진행 안 할래. 너의 방송이니까. How are you? Good. Great. 안녕. Fansign. Yeah. We just did a video call Fansign. My time ended and soon it's gonna be his turn. 이거 번원이의 라이브입니다. 번원이가 캔 라이브고 저는 한 5분만 있다가 갈게요. 저도 민트 먹을래요. 저기 있네요. 아. 가져드릴까요? 네. 서든 라이브, 예. found time to do a short live. 영어 공부해야 할 욕구가 생긴다. 영어 공부하면 좋죠. 영어 공부해서 네, 나쁠 건 전혀 없죠. 나나토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앞으로의 편들이 너무 기대돼. 그렇죠. 진짜 정말 딱 그 출발한 것만 나왔으니까 맞아요. 이제 진짜 제대로 노는 게 아직 뭐 진짜 나와야 돼. 진짜 제대로 노는 거 보면 진짜 승관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유,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가끔 이런 날이 있어. 좀 기복이 있는. 네, 나나초 제작 발표회 때. 예. 네. 완전 로스 너무 부동해가지고. 아 진짜. 아유 괜찮은데. 네. 아이고. 번원이는 요즘 얼굴이 네. 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얘는. 갑자기 얼굴이 조금 어려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가요? 머리를 잘라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그래. 좀 그래. 컨디션이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를. 하면 별로네. 얼짱각도야? 얼짱각도. 아, 됐어. 이거야. 이거야? 아, 별로야? 아니, 괜찮아. 뭔가 셀카 찍을 것 같은 각도긴 해. 저희가 98년생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와, 올해로 27대네. 한국 나이 27이지. 와, 대박이다 우리. 근데 이거 스탠드가 점점 가라앉네. 그래? 좀 봐봐 이제 가라앉고 있잖아. 우와 그렇.. 우와 너 이 미세함을 캐치하네. 폰이 점점 떨어지고 네. 폰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아침 방송 방송사고 알아? 아니. 그 의자 점점 한 분 거 내려가는 거. 진짜? 이거 받아야.. 이거 봐요. 몰라? 그거.. 아닌가? 몰라. 딱히 뭐 할 말이 있던 건 아니고 아 뭐 골든 디스크 대상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Thank you. 너무 재밌어. For all the awards at Golden Disc. Thank you, Garrett. 11년생인데 짱친 먹을까? 와, 11년생. 11년생. 와, 11년생. 11년생. 11년생이면 진짜 이제 초등학교 졸업. 우리 만나기 1년 전이야. 그러니까 12년도 연생 됐으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냥 길 가는 유모차에 유모차에서. 안녕하던 애들이 이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치. 여자야, 남자야 하는 애들이 11년생인데 짱친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치. 버릇이 대박이다. 버릇이 아예 없는 거지. 버릇이 아예 없는 거.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진짜 대박이다. 12년도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돌 때 우리가 딱 은수에 있으니까. 10년생은? 10년생 진짜 대박이다. 24년생은 어때? 좋아. 아니 지금 막 초등학교 애들이 막 나는 최애는 세븐틴이고 막 최애는 세븐틴이고 이런 영상을 하나 봤다. 어 진짜? 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어린 애들도 나 누구 좋아해 했을 때 나도 원더걸스 선배님 좋아할 때 그때는 나 원더걸스 좋아해 막 뭐 선미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그냥 반말로 했었잖아. 어 그치. 이제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뭔가 누나 뭐 이런 것도 떠나서 그냥 그때는 그냥 아이돌이 그냥 캐릭터잖아. 그치. 진짜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난 얘 좋아 이런 좀 가상적인 느낌이 있지. 그래서 당연히 반말을 뭐 부를 수 있는 게 당연하지. 번호는 15 같다 순간은 18살 뭐 무슨 기준이야. 나나투에서 몇 키로 쪘어? 쪘나? 나? 나 그거 좀 찌지 않았어. 근데 뭐 난 평소에 몸무게를 안 재서. 저도 생각보다 안 쪘어요. 그러니까 먹고 움직이고 해서 많이 걸어가지고 그 투어를 하면서 그렇게 안 쪘어. 우리 맞아 뮤비 찍을 때 상태들이 나쁘지 않았어. 먹어도 치고 되게 뻗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 헝가리에서 바로 디톡스를 한 2-3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헝가리 굴라시 뭔지 알아? 굴라시? 알죠. 굴라시가 헝가리 음식이잖아. 진짜 맛있지. 아 부다페스트 진짜 좋았는데. 좋았어. 맨날 혼자 산책하러 갔어. 진짜 너무 좋았어. 좋은데? 오늘 덕분에 지금 18년도 이후에 관이와 논이 거의 지금 6년 만에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래? 와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 둘이서 브이라이브 켠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제목을 Burning 이렇게 해놔가지고 번호 이거 제목 뭘로 했어? 번호 아 그래 실속 있는 제목. 그치. 아 맞다 뭐 V라이브 말고 위버스 라이브. 아 맞네 V라이브 없잖아. 바뀐 지가 지금 몇 년인지 그러니까. 계속 위버스 라이브. 근데 진짜로 와 근데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게 없었어. 그치. 라이브 시스템이 없었어. 없었지. 나 진짜 웃겼던 게 막 옛날에 우리 막 팬사인회 앞두고서 팬사인회 순서를 알려주는 그 영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막 안녕 그다음에 뭐 누구 안녕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끼부리는 영상이 순차적으로 있는데 디노만 혼자 이거 있어. 마인셋 때 그 자기 파트 그거 하는 거 있는데 짱이다. 영이 없는 철수가 지금 하는 거 있는데 디노 디노는 진짜 짱인 거 같아요. 디노는 뭐 이번에도 피처링으로 또 한 건 했으니까. 피처링 디노가 아니라 피처링이야. 아니 무대 부스가 지금 좀 완전 인기 동영상. 오늘도 아직도인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피처링이 디노인 줄 모르더라. 근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오히려 괜찮네. 진짜로. 짱인 것 같아. 관이 오빠. 켄다마 비하인드. 켄다마 비하인드.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일본에 그 판촉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대기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맞아. 근데 그래서 너무 심심한. 찰나에 대기실에 뭐 이것저것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켄다마가 눈에 들어와서 그냥 그걸 가지고 눌러봤는데 생각보다 좀 돼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홍백가합전 그 제작진 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그 홍백가합전에서 켄다마 기네스 기록 도전을 하는데 그때 뭐 참여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셔서 재밌겠다 하고 참여했지. 진짜 너 할 때 온 스텝과 멤버들이 다 봤어. 아 진짜 웃기다. 진짜 다 보고 다 열중해서 보는데 거의 뭐 진짜 무슨 내 새끼, 올림픽 내 새끼 잘하나. 아 근데 진짜로 내가 이걸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본방 때는 우리가 다 성공한 줄 알았잖아. 그때 내가 한 번 올린 거
말고 한 게 없잖아. 진짜 난 내가 한 일은 별 게 없는데 그게 뭐라고 성공했을 때 진짜 기분 너무 좋더라. 그치. 와, 나 기네스 다 보고 있었어 진짜. 스텝 다. 아 대박이다. 다 보고. 아, 진짜 웃기네. 나 수업 중이야. 자랑이다. 자랑이다. 길을 잃었다. 자랑이다. 수업 중에 아주 몰폰 해가지고 한 달 정도 핸드폰 뺏겨봐야 정도 잘해요. 진짜 옛날에 한 달 핸드폰 뺏겼었는데 핸드폰 제출 안 해가지고 그때 또 왜 이렇게 핸드폰 내기 싫은지 이해해요. 자카르타 매우 더웠습니까? 매우 더웠어요. 진짜로 무대하면서 호흡곤란 났어요. 진짜로 이게 명치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선호공 딱 쳤고 끝나고 이마 시작할 때 멤버들한테 제가 숨 쉬어야 돼. 음악이신이 진짜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정도 더위에서 무대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더위에서 춤을 추면 노래가 느려져요. 맞아. 노래가 느리게 들리고 안 가 시간이. 네 맞아요. 둔해지고. 맞아. 나 이제 가야 되나 보다. 빠이. 빠이. 잘하고. 오이. 알았어 잘하고. 오이. 아 그래도 갈게요. 미안해. 빠이. 예. 저는 5분 10분 뒤 가야 돼요. 승관이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아 맞네. 승관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븐틴 그 생선 시스템이 그냥 멤버들 다 같이, 그러니까 생일 당사자가 저희 단톡방에 뭘 받고 싶은지 올려요. 구체적으로는 그 가격까지.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12명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좌이체 해주죠. 승관이가 나한테 자기 뭘 받는 게 좋을까 물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승관이 뭘 받는 게 좋을지. 피처링 지금 어디 있어요? 번호는 렌즈 꼈어? Nope. 점해추. 오늘 약간 그 라이트하게 샐러드 어때요? 전 샐러드 먹을 생각인데. 그 데뷔할 때 머리 스타일로 돌아가는 거 어때? 어 근데 저 머리 기르고 싶어요. 지금 좀 길러보고 있어요. 브랜든, your jacket is nice. Thank you. I like this. 오빠 오늘 몇 시에 깼어요? 11시? 나이스. 펜싸 언제? 펜싸 하고 지금 라이브 중. 내 촬영이 끝남. 날이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패딩 입었죠. 지금 벗은 상태죠. 실내는 더우니까. Vernon, are you ready for Philippines? You bet I am. It's gonna be fun. 먹방하자 다음 기회에.
뭐야 너? 유버스 라이브 해? 어 유버스 라이브 간만에? 어 감자 무슨 맛이든 되지. 아 피부 좋다 진짜? 응 이거 뭐 났어? 아니 뭐 나는 건 뭐 다 나지 짜러 갈 거야. 좋아. 와 어때? 댓글 봐봐. 진짜 감자밖에 없어 요즘. 좋다. 약간 그 감자 관련된 뭔가를 해봐. 그 한국 농수산업에 좀 힘을 실어봐. 와 좋다. 얼마나 중요해. 이 정도면 내 감자 브랜드를 차릴까봐. 농장 할까봐. 감자 농사? 감자 이름 김감자. 김감자. 어 근데 괜찮은데? 글로벌하게 감자 감자킴. 어 발음하기도 쉬워 영어로도. 감자킴. 탄감자네 오늘은. 왜 탄감자야? 탔나봐. 안 탔어 나. 아우. 아우. 까만색 감자. 그래서 며칠 전에 리버스에다가 내가 글을 막 쓰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팬이 민규야 왜 감자 얘기에만 대답해줘 이러는 거야. 근데 감자 얘기에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감자 얘기밖에 없었거든. 괜찮다. 근데 형은 진짜 캐릭터를 되게 확실하게 잘 잡는 것 같아. 내가 잡은 적은 없어. 내가 잡은 적은 없어. 누가 맨 처음에 그걸 했지? 캐럿이 한 건가? 감자, 나도 감자 좋아해. 감자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피자를 먹으면 무조건 포테이토 피자만 먹어요. 맛있겠네. 진짜 맛있지. 그 뭔지 알지? 마요네즈 살짝 올려서 베이컨 포테이토 베이컨인가? 감자야 바둑돌 같아요. 형이 이거 입으면 진짜 감자겠다. 감자색이고. 그만. 콩자반 같아요. 내가 진짜 며칠 전에 촬영장에 갔는데 어떤 포테토 피자가 있는 거야. 근데 도우가 신도우였어. 그리고 포테토 피자가 쫙 이렇게 있는데 적당히 식어가지고 딱 때릴 때 조각이 탁 떼지는 거 느낌. 뭔지 알아. 잘 늘어지는 거 아니고. 근데 또 식지도 않았던 그 순간. 거기에 마요네즈 쫙 있고 포테토 탁탁 베이컨 있고 쫙 넣는데 그 감칠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감칠맛이. 감칠맛이 잊혀지지가. 잊혀지지가 않아? 뺨 좀 꼬집어 달라고? 갓 출토된 까만 감자? 동족을 먹으면 안 되지. 캐니발리즘. 오늘 저녁은 피자다. 피자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갈릭소스 깊게 찍어가지고 딱 먹는데 그 치즈랑 감자랑 베이컨이랑 마요네즈가 쫙쫙쫙 돌아가는데 그 밑에 씬 도우는 빵이 아니라 약간 그거 있잖아 신도우 같은데 약간 좀 페스츄리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아 그러니까 크로와상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일반 그 피자 도우 같은 게 아니라 그거 진짜 맛있단 말이야. 거기다 갈릭 딱 찍어갖고 쭉 먹고 있어. 어디였지 그게? 도둑 감자. 감자 도둑. 다이어트 두더지. 조용히 해. 다이어트 중이야. 피자 먹자 오늘. 다이어트 하지 말자 우리. 갈게. 빠이. 나도 그 대신 가야 될 것 같아. 안녕. 난 안 가. 아 맛있겠다. 피자 먹을까 오늘. 맛있겠네. 네, 안녕. 빠이. 빠이.
다음엔 좀 더 편한 의자를 놔주셨으면 좋겠다. 상담해야 할 것 같다.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래서 네 진로는 정했니? 숙제를 내가 왜 해야 하는데? favorite song. Man, I mean, I listen to new music too,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100 gigs, 10,000 gigs. That's a really fire album. Bonona, 영어 잘하는 법 좀 공부하기. 나나투어 정말 다 눈치채지 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알았으면은 씻고 닦겠죠. 그러니까 참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좀 싫고 그래요. 네, 그런 더러운 모습을 이렇게 TVN에 방영하게 된 사실이 네. 제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때. 마라탕에 꼭 넣는 재료 있어? 저 그냥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먹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기본으로 시킬 수 있는 거 그냥 시켜 먹어요. 손가락 왜 그러고 있어? 유스는 마카오. 손 몇 센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안 재봤어. 추천해줄 노래. 많이 추천하긴 했는데 100X에 만객스 앨범 짱 좋아. 똑똑한 거 관절에 안 좋아. 하고 싶어.
나는 이번 생에는 댓글을 못 읽히겠다. 손가락 똑똑 소리 내면 굵어진대. 굵어지는 거 안 좋나? 읽혔죠? 커버, 노래 커버할 생각 없어? 나중에? Maybe? 해보고 싶긴 하다. 괴물 봄? 아직 못 봤어.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 다들 뭐하냐고 카톡했는데 답 안해서 캔담한 거 비하인드. 비하인드랄 게 없어요. 그냥 진짜 그게 다 끝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이 나서 심심해서 멤버들한테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다 답을 안해서 그래서 먼저 방 안에서 캔담 연습했어. 아, 처음 답장한 사람? 우지형이었던 것 같은데, 우지형이 뭐 근데 약간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냥 나 놀리려고 해시태그 산에 따돌림. 재밌네, 생각했어요. 머리 염색했나요? 이게 제 원래 색이에요.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할까 생각 들기도 하네요. 읽씹한 사람이 있어? 뭐 일단 뭐 첫 제 첫 연락은 뭐 전원이 읽씹했죠.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 안 찍었어? 어? 그거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오늘 학원 짤까? 아이, 뭐 아깝잖아 학원비. 저 연습실이에요. 오, 무슨 연습? 긴 머리 보고 싶어요. 기를게요. 저도 제 긴 머리 보고 싶어요. 아, 나나투어 그 방 마음에 들어 한 이유? 일단 그 뭐랄까 거기는 이제 호텔이 아니니까 정리를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같이 쓰는 인원이 적을수록
좀 더 정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최소 인원으로 방을 쓰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떡국 먹었나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설날 때 먹어야죠. 나도 재방송해요. 할걸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씻기 너무 귀찮다. 그쵸. 그래도 씻어야죠. 저처럼 이렇게 안 씻고 자지 말고. 누가 언제 방을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손 겁나 오묘하네. 설날에 가족들이랑 떡국 먹어. 그래야죠. 경음하게 신 노래방에 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 씻고 자는 거 트라우마 되겠어.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도 씻고 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래서 그냥 그날은 그냥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귀찮고 졸려서 그냥 잤는데 정말 최근 들어 가장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 가는 날이 장날. 진짜 후회됐나봐. 자주 언급하네. 아, 그 댓글에 얘기 계속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위버스 버전도 봤어? 그쵸. 아, 위버스 버전이 좀 기니까 볼 게 많더라고요. 언제 갈 거야? 그냥 곧 있으면 가야 되는데 연락이 없네요. 뭐 가야 될 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내 택배 분실된 것 같은데 무사히 찾을 수 있게 기도해줘. 잘 찾아봐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빠 3억 내고 스포하기 그냥 살기.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네요. 저 이제 가야 된대요. Gotta go now. Bye.